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혀진 거예요. 바울과 실라 보내고 여기 어디야? 감옥이네. 어떤 문제를 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알면 걱정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. 똑같은 사건, 똑같은 일을 봐도 우리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기 시작했어요. 지진이 온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. 간수가 바울에게 말해, 선생님들아,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? 주 예수를 믿어라.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.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기지? 그냥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. 하나님 이런 은혜 베푸시는 건 하는 기도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모든 일에 은혜롭게 복되게 이루어지고 축복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.